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오늘은 지옥 난이도 챕터 7 맹독의 샘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청하시는 35분, 그 좋아요 15개 감사합니다. 지옥 난이도는 신기하게도 이제 약간 적중룸 같은 걸 주죠. 네, 실시간 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룬을 주고 약간 잘 꾸몄죠. 네, 넹 찡긋. 자, 그럼 바로 모험 난이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걸 깨기 위해서 저는 이제 백룡까지 만들었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불본과 나와보기 때문에 불본걸로 쓰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볼게요. 테이머는요, 원래는 제가 캐사스를 썼는데 얘 같은 스킬 구성의 공격력 증가인데 현재는 실량이 모자랄 수도 있고 효과 적중이 좀 반이 필요하긴 해요. 반깍이라든지 아니면 뭐 침묵이라든지 아니면 방어도 깎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회피가 짭짤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빛 파워랑 암파드는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특이 속성이라 앙칼. 아, 화면이 안 보여요? 아이고, 아쉽네요. 네, 빛 파워는 좋을 거예요. 일단 빛 속성 탱커 자체가 귀해요. 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김강민님 반가워요. 인사드렸죠? 네. 아, 보상은 네, 주말에 모아서 찡긋.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루나셀러 유튜브 루나님 반가워요. 잠깐만요. 스킬 내가 왜 쓰고 있었지? 잠시만요.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생명력이 많이 줄죠? 네. 동화뱀 인간 마법사. 저 인간이요? 자, 스킬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만화가 없죠. 하도 낭비를 해가지고. 와, 아파 죽겠다.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NG 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7챕터요. 행. 네. 참, 네. 저도 베로스. 네, 안녕하세요, 김선우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어둠 훈육 좋죠. 저는 어둠 암덱 딜러가 없어가지고. 아, 항아리 게임 위험해요. 잠시만요. 자, 지금 망했거든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오늘은요, 지옥 난이도를 깨려고 하는데요. 네, 챕터 7을 하려고 합니다. 맹독의 샘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도하고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네.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네.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드빌 저희 뭐 원투데이 합니까? 네. 네. 자, 갑니다. 네. 자, 이런 망할, 아,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은 이제 뚜시뚜시 해줘야죠. 네. 활쏘니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마법쓰니까 더 무서우니까 빨리 죽이죠. 스페어. 네. 바로 드립니다. 찡긋. 하프라이프. 짝짝. 아하, 네, 질겜 좋추. 잠깐만요. 자, 또 차에 죽을 뻔했죠? 자, 지금 회복하는데요. 뭐야, 오줌 발사네? 뾰라라라라!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오씨, 뭐야. 자, 일단 잡아주고요. 스킬이 뭔지 몰라요. 일부러 안 보고 가는 거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여드리려 하는 거죠. 실시. 잠깐만, 저또 오줌 발사다. 잠깐만. 나 진짜, 이씨. 이거 공공장소란 말이야, 임마. 어디서 소변을 갈기고 있어. 뭐 때어먹어가지고. 자, 공속 걸려있으니까 이트밀 타서 스킬 쓰고요. 자, 어떻게 깔끔히 잡았죠? 아, 깔끔히 못 잡았네. 잠깐만요,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잡을 거예요. 네. 깔끔히 잡았죠? 네. 나이요? 네. 먹을 만큼 먹었어요. 맛있게. 고대야를 얻으실 때 스킵하면 저는 10% 올라요. 아, 그래요? 안 뜨면. 찡긋! 아, 오테크 7이요? 영상 올려드릴게요. 후후. 내일 올립니다. 네. 네, 관리자는, 네, 나중에, 네, 한 100명 되면, 네, 그때 선별을 할게요. 뚜시뚜시, 네, 감사합니다. 안뎅. 그리고, 고대알, 님 찾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오줌처럼 생겨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세종대왕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한글을 만드셨는데. 네. 네. 저처럼 네, 클린한 한글 쓰죠. 아, 아니. 깔끔한 한글. 저도 모르게 또 외래어를 썼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오, 축하드려요. 어, 축하드려요. 잠시만요. 채팅 쉬고 싶은데 너무 위험해요. 자, 빨리 죽어라. 네, 뚜시뚜시 해주고요. 저, 뭐, 이게 눈에 저거 뭐, 도끼를 품었어. 오메, 아파 죽겠는겨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사투리가 나왔네요. 잠시만요. 구독자 3명의 시청자, 아, 예, 좋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영찬님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정말 감사해요.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토할 것 같아요. 물빙고 요원 배치로 고인됐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속도 좀 줄일게요. 어후. 자, 잭바찡입니다. 네, 벨드님 반가워요. 잠깐만요. 채팅창 못 보고 있어요. 자. 아, 아, 방가, 아, 방가 풀렸네. 아, 방가 걸려도 때려야 되는데. 자, 속도 강하고. 이야! 와, 씨, 딜이 안 들어가네. 이제 공속 버프 많이 걸릴 게 했는데 별로 안 들어가네, 딜이. 와우, 또 오줌 발산. 저 하트 오줌이네요. 신종 오줌은 바로 죽여버리죠. 야, 이 10만 밖에 안 들어가네, 데미지가. 자, 깰 거예요. 역시 대적팟.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네, 사투류. 사투리 정강 감독. 네,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나중에요. 찡긋. 네. 구독자 한 5,000명. 우와, 다이아 23개 얻었어요? 우와, 처음 얻어본다, 이렇게. 광고 본 줄 알았네. 23개나 주네요. 물론 들어가는 게 19지만. 안 돼요. 나중에. 지금은 좀 그렇죠. 구독자 1,300명이네요, 제가. 와, 벌써 1,300명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번 주 목요일에 병원에 가서 링거 맞았어요. 5시간 동안. 에이, 링거. 로베는 나쁘죠. 네, 몸 건강하시길 바래요. 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링거 많이 맞았죠. 네, 지하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뭐였지? 작전실. 거기가 공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오줌은 그만. 오줌 네이버. 아, 별대는 11시 반, 아, 반부터 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빙하고령 패치 후 무슨 속성? 예, 땅이 제일 좋아요. 빛도 공각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또 이게 뭐야 이거. 이번에 톱니를 날리네요? 뭐야? 무슨 뭐 색깔이 이렇게 왜 이렇게 혐오스럽게 바뀌었어요, 이거? 장수 말벌이에요? 아주 그냥. 역시 장수 돌침대. 아, 이게 아닌데. 네, 저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뭐야 이거. 때릴 수도 없어, 저거는? 뭐야? 오, 깜짝이야. 이게 뭐예요, 이거? 한 대 맞고 훅 갔네? 교통사고 날 뻔했네요? 오,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오, 씨, 당황했네. 잠시만요. 오, 씨, 깜짝 놀랐네. 뭔가 했죠? 순간 맞으면서. 자, 일단 회복 한번 걸어주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 되니까. 자, 채팅창 못 보고 있죠? 자, 저 50% 회복인데 10초 걸리거든요? 아, 저것도 또 교통사고네, 교통사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못 죽일 텐데? 회복을 할까? 아, 회복을 하자, 씨. 와, 지금 완전 위험했죠? 아우, 아우, 이거나 맞아라, 씨. 빡통치기야, 빡! 이겼습니다. 물고인이 아니고, 아니, 물빙고 나쁘지 않아요. 어우, 상품 좋습니다. 상품 기원. 쭈쭈! 아, 넵, 안녕히 주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처음부터, 네, 좋을 순 없어요. 자, 지금 7대급 3이고요. 내일 빼고 또 언제 하나? 네, 감사합니다. 루나셀로나님, 좋아요 감사해요. 땅이 좋고요. 땅 스마트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내일까지만 싫어했어요. 네, 푹 쉬세요. 아니요, 예, 쓸만한데 좋진 않아요. 흑유. 원래는 예, 딜러였죠. 예. 네, 탱커를, 그러니까 물빙하고령이 원래는 탱커를 가장한 딜러였죠. 예, 이제는 이제 탱커가 됐죠. 예. 땅스마랑 불스마 둘 다 쓰는 거 추천드려요. 자기 돌 견디지 못해 온몸으로 독변한. 에이, 장수말벌. 네. 독벌이죠. 카르나요? 카르나 쓰고 싶다. 탱커 두뇌 썼는데 블랙아 막 물빙고. 물빙고를 빼시는 게 풀메탈 좋아요. 아, 베루스. 근데 저 베루스 덕분에 예, 오테크 7인가 깼...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보스 나왔거든요. 자, 일단 스킬은 다 써주고요. 야, 진짜. 잠깐만. 어후, 씨. 자,
잠깐만요. 얘네 앞에 두 명 50% 힐 넣어줄게요. 위급하지 않은데 아마 지금 많이 맞을 것 같아서 했는데 딱 좋았죠. 좀만 더 때려주지. 아 이게 아니고 잠깐만 뭐야 저건 좀 아버지 돌 굴러가유도 아니고 아파 죽겠네요. 와 또 오줌 발사네요. 무슨 뭐 이게 이 게임 슈팅 게임이에요? 1945에요 이거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공석이 없네. 그래도 유리니까 으차차차 빠세야 하고요. 자 뭐 소환했죠? 네 무시하고 힐링. 와 잘했죠. 네 불본거 날아갈 뻔했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스킬 시즌이 끝났네. 번거 아직 좋아요. 예. 어 번거는 네 공속 1.5배 이상만 돼도 예, 좋긴 해요. 예. 음청은 아니지만 예. 지금 백룡보단 예. 불메탈은 좋은데 좀비화라 물하고 땅보다는 별로예요. 예. 좋긴 합니다. 예. 콜로세움 한정으로 예, 아무래도 지금 7테크 5 진행해 볼게요. 애도를 표합니다. 안그라 좋대요. 예. 카르나 부럽네요. 안고르 좋대요. 비스마는 제가 없어서 한번 볼게요. 한번 봐야 알아서 듣기로는 디버프 제거라고 들었어요. 별대는 합니다. 박성훈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따가 할 건데 잠시만요. 지금 바쁘거든요. 잠시만요. 자 일단 얘부터 잡고요. 저 폭탄범이 제일 무섭거든요. 주창도 무섭지만. 네. 별대는 이제 11시 다음부터 합니다. 태연님 감사. 초딩 김동영님 반갑습니다. 태연님도 반가워요. 블랙 아머 좋습니다. 예. 블랙 아머 다 좋아요. 하려나 부러워유. 어 보스가 떴었네. 이게 생긴 게 별로 안 아파 보이니까 막 스킬 써주고요. 혹시 세나? 지금 보스 나오면 제가 지역내에서 할 때는 채팅을 보기 힘든데 최대한 보고 있어요. 하려나 축하드립니다. 토템은 다 좋아요. 와 진짜 힐 먼저 해주고 앞에 애들이 힐을 이렇게 하면 힐을 무시하네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아예 요번에 스킬 쓰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 패턴 아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때리고 반값 걸리길 기원하면서 안 걸렸 아 걸렸네. 자 바로 스킬 써주면 이제 게임 끝나죠. 나이스 깔끔하게 역시 대잭파. 저 패턴 나왔죠. 저 맞았으면은 누군가 하나 죽었어요. 네 감사 시청하시는 19분 좋아요 18개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난 오줌 폭포. 아 저도 카르나 갖고 싶네요. 안 지른 거 아닌데 안 뜨더라고요. 인생 앙그라팩 깔려고 했는데 고민 중이에요. 포템은 불이 제일 아 불하고 암이 제일 좋죠. 암 속성은 좋은 이유가 속성 자체가 희귀해서 그래요. 딴 게 아니고 어 잠깐만요 위험한데 이거 잡긴 잡아야 되는데 뭘 잡아야 되지? 얘가 힐러인가 축창부터 잡는 건가? 이따 얘부터 잡죠. 와우 잘 잡았죠. 저 축창 안 잡았으면 진작에 난리 났죠 지금 게임. 이렇게 쪼를 잡아줘야 돼요 드래그로. 평타로 잡으면 혹시 이득이에요. 만화도 모이고 하니까. 근데 이상적으로는 힘듭니다. 이상적으로는 자 힐러 없으니까 쉽게 잡죠. 하 여기서 드래그 만화를 모을지 아니면 스킬을 한번 쓸지가 고민인데 일단 보스를 면상으로 한번 봐야죠. 땅 테일 드래곤. 자 스킬 한번 써주고요. 일단 쫄쫄로 잡아주는 거죠. 저 축창이 아프거든요. 쫄중 와 저 봐봐요. 체력 지금 25% 깔렸죠. 잠시만요. 뭐 이거 뭐야 이거 또 와 진짜 뭐 이렇게 오줌을 날리고 날려 이거. 와 큰일 났다. 잠시만요. 패턴이 또 뭐가 있는데. 와, 그래도 불속성이라서 별로 안 아프죠, 지금. 자, 반값 걸렸고, 공속 버프 있고, 씁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생각보다 안 어렵네요. 근데 패턴이 지금 또 하나 나오면 그게 어려워질 거예요. 나이스.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역시 대잭팟. 말덱은 그나마 땅이요. 예. 땅은 딜러가 없어서. 근데 이제, 데몬 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블루는 엄청 썩었어요. 아 그래요? 앙그라 팩 출시됐죠. 엊그제 됐죠. 신캐전 카드로 얻는 거 있는데 아 그래요? 카드 하나 넣은 내 거다. 부럽네요.
제가 원래 앙그라 팩을 주문했다가 예, 취소했었어요. 지금 왜 자꾸 한 분이 안 좋아요를 누르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 좀 보고 싶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자, 일단은 마지막 지형은 맹도 거미와 왕이에요. 전방의 다수의 스파이더웹 전방의 다수의 거미를 선에서 보통 피해. 포이즌 노바는 지속 피해고 전방 올가메기는 기절. 맹독 결계는 지속 피해 보통. 거미줄은 적전방 모두에게 공격 속도 감소고 광폭화도 하고요. 조심해야죠. 예,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겁니다. 바로 가보죠.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나? 카르나 한번 데리고 갑니다. 톰슨 가젤님 거 카르나 상당히 강해 보이네요. 네. 스킬도 만땅이시고. 자, 한번 친구 걸 써볼까요? 왜냐면 아직 보스가 불속성이기 때문에 딱히 불본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끄닝 허루님 걸 갖고 갈까? 이분도 세시네. 수령 한번 데리고 가볼래요. 궁금해요. 얼마나 센지. 자, 지금 좋아요 21개 감사합니다. 자, 고운 말, 바른 말. 저도 3000 다이아 말링 나와서 짱나 그 뜬 게 어디예요, 여러분? 전 육성 떴어요. 전 삼성 떴어요, 삼성.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이거. 이거 다 맞으면 큰일 나서 일단 스킬 한번 쓸게요. 와우, 딜량 고소. 저 거미 오는 거 다 맞으면은 엄청 아파서 일단 썼어요, 스킬. 와, 저 폭탄 테러범들 진짜. 와우, 나 이제 친구 썼어. 이러지 마. 굿보이. 자, 빨리 잡아라. 빨리. 자, 어찌 버텼어요. 잠시 채팅 못 보는 점 죄송합니다. 지금 예상으로 아마 8스테이지까지 방송 깰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모비즌 하든가 아니면 생방에서 하든가 할 것 같은데요. 아마 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깨려고 해요. 잠깐만요. 뭔가 불안한데요. 많이 불안한데 이거. 5명 때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 때려보자 한번. 많이 들어간 건가? 감이 안 잡히네. 저거는 왜 거미줄이 나오고 알려. 무섭게 시리. 자, 일단은 네. 아, 공속 감소네. 일단 회복을 딜러한테 넣었어요. 일단 별로 좋은 선택 아니지만 지금 만화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다시 빠르게 한번 해주고요. 아, 저게 공속 감소시켜주는구나.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잠깐만, 체력이 아직도 안 찼어. 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거? 아우, 진짜 회복 한 번 더 하고요. 자, 일단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제발. 다 필요 없어. 죽어도 되니까 클리어만 좀. 아, 저 기절 걸렸는데 하필이면 저놈이네. 나쁘지 않고요. 아, 뭐야, 안 돼, 왜. 이러면 싹 다 때릴 수 있네요. 네 개. 공속이 하나 걸렸네. 때려볼까요,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웽! 30. 와, 잠시만요. 내가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 힐링 한 번만. 아. 우와! 나쁜 놈 시키. 아. 힐링하기 직전이었는데. 너무 딜을 너무 고집하다. 지금 이거 힐러를 잡아야 돼. 지금 이거 힐량되면 어찌 말짱 도루묵이 졌네. 인생 난 극딜이다. 앞만 보고 달려가. 아, 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씨. 회복할 걸 했나? 오줌 발사하네요. 와, 저 패턴 아프네. 지금 뭐 하려는지 아시죠? 네, 얘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회복하면 안 되는데 지금 뒤에 회복을 하고 있네. 아, 왜 자꾸 툭툭 치니 옆에서. 넌 리자드야. 큰일났다. 아, 네, 안 되네요. 네, 힐러부터 잡아야 되는 걸 알게 됐죠. 네. 좋은 교훈이네요. 그 쫄들이 세서 아무래도 카르나를 데리고 가야겠어요. 인생. 네, 안녕히 주무세요. 붉은 여우님. 네. 아, 옵타 별로죠. 옵타 나쁘진 않아요. 육성까지 키우신 분들도 있어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반가워요. 마코갱님. 고신 대적판님 반가워요.
카르나는 이제 카드팩에서 나오는 애예요. 네. 엄청 안 나오죠. 혹은 이제 다이아 55만원어치 55만원어치 사면 네 토파즈 500개로 얻어요. 네, 다음에 카르나 데리고 와볼게요. 그리고 카르나가 왜 그러냐면요, 그쵸, 잠사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키님 하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상점에서 토파즈 하면은 얘를 살 수 있어요. 월간 구매 1회 제한이죠. 근데 얘네가 왜 문제냐면요, 네, 토파즈라는 거는 여기서만 나와요. 11만원짜리를 5번 사리, 그러니까 즉 55만원이에요. 참고로 패키지에는 토파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만 사야 되죠. 엄청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깨고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번에 카르나 한번 넣어볼게요. 톰슨 가젤님 거 엄청 세시네. 얘가 얘요, 얘 엄청 세요. 룬도 좋은 거 끼신 것 같고요. 대제팍 쪽은 클린. 네. 먹는 거죠. 새로운 전설 좋죠. 관리자는 제 신조상 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 신조상. 네,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네 100명 넘으면 네 실시간. 지금은 저 혼자서 어떻게 되니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왜 말 걸었어요? 지금 이거 힘들잖아요 잡는데. 아, 평타로 잡아야겠다. 일단 평타로 잡는 게 이득일 것 같아. 요. 왜냐면 어차피 위에만 데미지 받고, 아까도 드래그 스킬이 모자라서 지금 번갈아 못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회복하면 돼요. 스테이지 넘어갈 때도 회복하거든요. 이렇게. 단지 얘네는 좀 잡아주면 편할 것 같긴 하네요. 힐러는 냅두고 이렇게 해서 버티라고 이제 하는 거죠. 버티라고. 자, 이러면은 이제 둘이서 버텨주면 좋은데, 카르나가 딥 다 세네요. 지금 드래그 한 번도 안 쓰는데 지금 31만 넣네요. 아, 네, 하미형님.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셨어요, 하미형님? 흐흐. 뭐야, 말씀하신 것도 없잖아. 나를 낚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이렇게 때리는구나. 자신의 공격력을 20초 동안 증가시킨다고? 와, 이런 게 다 있네. 공격전 치명타 확률. 써봐야지. 딜이 얼마일까요? 네? 약한데요? 생각보다 많이 약한데요? 치명타가 안 터졌나? 생각한 것보단 약한데. 오, 뭐야. 아씨, 내가 딜 들어가면 안 돼. 지금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야. 자, 회복 한번 해주고. 자, 좀 긴장 좀 할게요. 와, 회복 한번 더 해주기 전에 드래그 스킬 한번 써주고. 이걸로 버텼으면 좋겠다, 일단.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회복이면. 이 회복력이 50%이기 때문에. 시간만 유예되면 할만하죠. 자, 그리고 힐러 죽이고요. 힐러가 딜 넣은 거 그나마 다 무산시키기 때문에 힐러 위주로 잡겠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힐 한 번 무조건 쓸 거 대비하고 드래그로 힐러 나면 죽일 거 준비해야죠. 또 기절 걸렸네요. 쪼를 잡아야 되는데. 나이스 카르나. 와, 이거 또 뭐냐, 이건. 이건 뭐야, 유성우요? 뭐야, 이건. 스킬도 못 쓰겠는데? 아, 일단 얘는 잡아야죠. 힐러는 잡아야죠. 힐러는 살려두면 저한테 골치라. 오, 이번엔 좀 딜이 많이 들어갔네요. 자, 이제 힐링 조심해야죠. 제발. 갑자기 막 쏟아지는 것 좀 하지 마. 오, 요번에 카르나가 묶였네요, 기절로. 자, 저거 무섭죠? 요번에 회복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얘가 한 방에 죽이는 건 없어요. 다 지속딜이라. 얘를 잡게 되면은 회복을 못하는데. 일단은 쓰죠. 고민하지 말고. 깨긴 될 거, 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뭐 큰 거 쓰지 마. 자, 카르나 한 번만. 아, 오줌! 야, 이봐! 아, 채팅이요? 지금 보게 생겼어요, 여러분? 예? 불량 대제판 나왔죠. 네, 못 본 이유를 알겠죠? 예. 아, 엄마 짱이시네요. 굿굿. 어우, 축하드려요.
안가라 점검 날 축하드려요. 뽑기에도 나왔었어요. 네, 봐드렸어요. 보라고 하신 분들, 예, 일로 와요. 네, 일로 와요. 야, 일로 와요. 네, 웅디팡팡. 찡긋? 보다가 못했죠. 추룹? 카드나야 잘했어. 불건이 이건님 반갑습니다. 진짜. 아, 태영키님께 좀 더 좋아 보이네 제 것보다. 태영키님 거 한번 써보죠. 오, 룬도 좋은 거 익히셨네. 자, 가보겠습니다. 아, 정지하면 되네요. 아하. 아, 친추는 내 사다리 타기로 할게요. 아, 반가워요. 아닌데요. 자, 잠시만요. 아, 이거 스킬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 지금 여기서 안 쓰면은 이득인데, 지금은 쓰기는 글렀죠. 이미 체력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죽냐? 좀 죽어라. 나 말고 너. 잠깐만요. 됐죠. 회복을 한번 해야겠죠. 나이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상황 지금. 자, 여기서 고민을 하고, 이게 스킬을 쓰긴 써야 돼. 안 쓰면은 제가 불리해서. 일단 쓰고. 일단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보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회복만 하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무리하게 딜링 넣다 이렇게 된 건데. 회복만 하면은 얘가 이제 회복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일단 공속 감소됐지만, 뭘 이렇게 책임 많이 달아, 이거. 회복해야죠. 자. 회복을 좀 더 심도 있게 기다렸다가 해야겠는데. 와우, 이때를 위해서 한 거죠, 지금. 회복하고. 자, 공속 이중첩 됐을 때 쫄하고 보스를 같이. 이 쫄도 귀찮긴 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잡아주고요. 잠시만요. 와, 아파 죽겠다. 이거는 패시브로 가야겠다. 이거는 리더 스킬로 회복하고요. 일단 급하게. 와우, 또 오줌 발사하죠. 아, 진짜. 오, 나이스. 비, 아, 역시 비타니 갸꿀. 자, 스킬 써주고요. 해이고. 네, 반각 3개 걸린 상태에서 때려주고요. 이제 두 개는 풀릴 거예요, 곧 있으면. 자, 이제 회복을 할 시기가 왔어요. 잘해야 돼요. 회복을 잘 해야 돼요. 톡톡 치는 거 조심하고. 자, 이쯤 회복하고. 자, 이제 또 힐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와, 또 오줌 발사하죠? 오줌 발사. 아, 안 돼! 아, 또 1초, 씨! 아! 와, 저게 제일 싫다, 저 오줌 발사, 진짜. 그래도 빗단이 살아남아서 다행인데, 저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잡으러 온 거야, 지금. 아, 저 계속 힐하는 거 진짜 너무 신경 쓰인다, 진짜. 와, 저 힐러 지금 개피나 맞는데 안 죽었어요, 지금? 하, 진짜. 제일 노리기도 애매하고, 위치가. 어, 잠깐만, 여기 죽일 수 있어요. 힐러를 안 노리면. 제발, 그냥 죽어! 나이스! 으야우! 끝났습니다. 망을 빵꾸똥구 시키, 아, 아닙니다, 여러분. 네, 흔한 일이에요. 네, 흔한 일입니다. 드비르다 흔한 일이에요. 아주 그냥 쉽게 잡았죠? 네. 어때요? 참 쉽죠? 하, 갸꿀. 하, 이 더러운, 아, 이 나쁜 놈을 깼죠? 네. 하, 진짜 너 보기 싫다잉? 진짜. 깼습니다. 어! 후! 드디어 깼네. 태영기님 감사합니다.